구독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매집 떡깨요. 네, 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김봉님께서 보내주신 소고기. 이제 유튜브 아이디로 봉기님이세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엄청 보내주셨어요. 이제 뉴욕에 사신다고. 삼겹살은 저희가 사고 이렇게 여러가지 또 야채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여러분들. 네. 아, 오늘도 좋은 먹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 소리가, 어? 가위 안 갖고 왔나? 가위 갖고 왔나? 가위 안 갖고 있어, 있어. 그래? 야, 불판 겁나 이쁘네. 어? 이렇게 돌리라. 아직 쫙 안 되네, 소리가. 버섯도 넣어야 되나? 아니, 좀 이따가, 돼지고. 안경 안 쓰니까 멋있어요? 아, 이제 좀 불 나오네. 향이 굳겠습니다. 아, 오케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분 매우 좋습니다, 그냥. 응? 어? 아, 미안. 내가 칼집 내 삼겹살이야, 칼집. 아, 뭐 밥보경 드릴이 나옵니까? 하이. 소고기는 우리 진짜 몇 달 만에 먹거든요. 와, 진짜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봉나님 감사드립니다. 몇 마리 먹는데 진짜. 와. 불판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 10만원인가? 10만원 정도? 소고기는 어떤 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 소금이지. 소금? 그러지, 소금. 아, 그냥 오리지널 먹어야지. 난 레어를 좀 살짝 좋아하기도 하다. 네? 어. 또 취향에 적당히 먹게 해줘야지. 마늘장아찌, 양파장아찌, 이거, 양파장아찌. 김치를 왜 뿌려, 소고기. 소고기는 그냥 소고기만 뿌면 되는 거야, 원래, 맞지? 그지? 어. 나 지금 파워 바꿔야 되는데. 야, 하이 소고기. 쫑끼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그냥. 니가 딱 먹으면 돼. 맛이. 아, 어? 이거 좋아하는 스타일로. 와, 여러분들. 이 손 다 익은 거예요. 한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어? 먹어봐, 먼저. 어때? 와! 진짜 맛있어. 와와와와. 어, 시장 양이 딱 돼. 와, 이것이 뭐가 이러는데. 맛있어. 소고기는 진짜, 응? 한번 닦아줄까? 아니야, 그냥, 그냥. 여러분들도 그 소금에 찍어 먹죠. 너무 맛있다.
완전 부드럽다. 아, 기름장 있어요. 와, 이비스 녹아요, 진짜. 이비스 녹아요. 불판 이 정도 이쁜 거지. 맛있다. 그 여러분들 삼겹살 소고기가 있으면 어떤 것부터 먹어야 돼?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 돼. 그지? 맛있다. 맛있는 것부터. 이거 갖고? 네, 내가 줄게. 맞죠? 와, 진짜. 바로 그냥 또 육즙이 육즙이 너무 맛있어요. 아. 와, 진짜 맛있네. 와, 와, 말도 안 된다. 자, 범벅을 입어봐 하네. 사진 좀 볼까? 응? 사진? 응. 사진이 안 좋나요? 사진 좋을 건데? 좀 맞출게요, 그러면. 아, 그 알람은 구독 그 종 종 그 종 그 누르시면 알람 뜨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구독이에요, 구독. 네, 구독 누르시면 알람 뜨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맞죠? 불판이 고깃집 불판 거의 다 검은색이잖아요, 여러분들. 흰색이라서 이쁜 것 같아요, 진짜. 맞지? 그치, 흰색이어야 돼요. 흰색이라서 원래.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 고기 굽는 거는 제가 더 잘 구워요. 네. 동생도 잘 굽긴 한데, 원래 딱 한 명이 맞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좀, 먼저 먹어. 아. 이거 먹을게. 오케이. 동생은 레어 좋아하고 저는 좀 더 익힌 거. 네, 미디움, 미디움. 아, 동생 미디움? 미디움 좋아, 미디움. 불판이 이름이 외국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 이거 외국이야? 어? 그니까.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와. 이거. 이거, 여러분들 영업 포스 보이세요? 이거예요, 이거. 아, 너무 맛있다. 아,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먹겠는데, 이거? 네, 추천 누르시면, 아니, 그, 구독 누르시면은 이제 알람이 떠요. 그래서 생방에 오실 수 있습니다.
와, 입에 녹아요. 밥 육즙이, 와. 등심이에요. 와우. 우리가 스폰인 줄 알겠네. 뭐? 불반이? 불반 스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 돈 주고 샀습니다. 네. 와. 맛있어, 하루. 치얼스. 치얼스. 야파 장아찌가 저희가 똥개새끼한테 만들었던 거라서 캣던이 형이 근데 슈터싱 그거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네 이게. 내가 만든 거? 딱 좋을 거야. 불판 10 얼마요? 소고기 등심. 와. 와. 아, 구독이 알람? 알람 오게끔 할 수 있는 거는 그 종 있거든, 종. 와. 소고기에 술 먹으면 금쓰지 아니야? 금쓰지. 맞죠, 여러분들? 소고기에. 소고기에, 이거. 나 한우에요, 국내산. 하이. 내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양파, 장아찌. 소금 몇 점 남았나? 아, 이거 많이 남았다. 많이 있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 우리 기봉님께서. 불파 감도를 210도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만큼 불파 감도가 엄청 세요. 네, 제가 지금 아까 120으로 하다가 지금 30으로 한 거예요. 네, 210까지 있어. 그만큼 불판이 엄청 화력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 미디움. 네가 딱 좋아하는 그거야. 완전 부드러울 거야. 아, 미디움. 이거 그냥 한번 쯤해가지고 쌈장에 한번 찍어 먹어야겠다. 아껴 먹어야 되니까 좀. 와, 육즙이 진짜 말도 안 돼. 맞아, 하이마트 샀어, 하이마트. 하이마트. 요즘 날씨가 추워요, 여러분들. 그지 않아요? 오늘
일어나서 너무 춥더라, 맞지? 날씨가 너무 추워 지금. 아, 불고기는 해먹기가 좀 글더라고요. 불고기 너무 얼었어요. 매일매일 먹방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하루가 먹방한 게 너무 짧아요. 길게 하고 싶어요, 저는. 마음 가까스는 위가 더 컸었으면 매일같이 먹고 싶다. 하루가 너무 짧아가지고 먹방에. 밥 있어요. 와, 겁나 맛있네. 맞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안 먹고 있네. 와. 식을 때마다 육즙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너는 육회가 좋아, 회가 좋아. 넌 다 좋아하잖아. 사람들 궁금하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육회. 아, 육회야? 응. 랍스터 그런 거보다? 랍스터야? 비싼게 좋아해? 응. 비싼게 제일 맛있어, 비싼게. 여러분들 아, 구독 고마워요. 저는 여러분들 다 좋아해, 다. 안 좋아하는 건 딱히 없는데, 잘 못 먹는 거는 산낙지? 개불? 꾸뚤꾸뚤 거려가지고 입속에 넣으면 그게 식감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게. 네, 이거 무쌈이에요, 무쌈. 무쌈인데 물을 잘못 썼어요, 여러분들. 저는 뭘 제일 좋아하냐면요, 지금 먹고 있는 거요. 하이, 마이네즈 떠넘게. 다문지도 한번 먹어드릴게요. 치얼스. 치얼스, 여러분들. 우리 음식 너무 잘 먹는다. 어? 치였어. 야, 너는 좀 해봐. 야, 아껴 먹을지 모르십니다. 아, 그런가? 그래, 이런 걸 아껴 먹어야지. 아껴 먹어야 그래, 좀 빨라. 그래, 아껴 먹어. 그래, 귀한 거래요. 오는 게 어차피 바로 끊을게요. 먹고 바로 다니면 살찌지, 여러분들. 운동이야, 운동. 너무 맛있다. 와, 입에서 녹아버리네, 그냥. 여러분들, 입에서 녹는 느낌 어떤지 아세요? 근데 확실히 느낀 게, 소경이는 진짜 살짝 구워야 되는 것 같아. 어. 맞지? 어. 두 분, 인천 오시면, 라스타 소고기 빨리 사드리고 싶다고.
감당되시겠습니까? 지갑 열리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예? 네? 다들 막상 가면은 잠수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버리면 사람들이 어? 그 믿었던 그분들이 잠수 타더라고 갑자기. 네. 하, 또 먹어봅시다 그냥. 네, 이거 김봉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라고 유튜브 우리 봉기님이라 적혀 있어요. 야, 그냥 난이다 그냥. 아, 형,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해. 야, 니가 다 드셨습니까? 아, 먹었어, 나는. 그걸 한번 갈래? 나 한 번만 더 먹게. 나 한 점만 더 나야 돼, 나. 아, 와, 너무. 와. 하이. 반복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맞아, 나 칠면조 먹고 싶어, 칠면조. 칠면조 진짜 큰 거 있잖아, 여러분. 칠면조.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나도. 별로 맛있을 것 같아, 칠면조. 아, 엄마가 오빠들 엄청 팬이에요. 아, 고마워요. 남파 진짜 담근 거야, 쩡기 새끼 할 때. 진짜 담근 거야, 이거. 저, 응? 계란찜 소금과 할지 모르나, 여기. 어? 아, 원래 계란찜 또 싱겁게 먹는 거야. 뭘 모르십니다. 싱겁게 먹는 거야. 짜다, 짜. 짜냐? 어. 아니. 할 줄 모르고만. 싱겁게 먹으면 나쁘지 않지만, 짜부로. 대충 했구만. 소금간이 근데 계란찜도 어렵다, 이게. 나 그럼 밥 먹으면 되나, 이거? 어, 니 먹고 싶은 스타일로 먹어. 아, 미디움. 구독은 그 종 하나 누르시면 알람 떠요, 여러분들. 네. 와. 아, 여러분, 소통 다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네. 너무. 딱 좋겠다. 불 껐어요. 와. 지금이. 지금 완전 부드러워. 깍두기도 다음에 갖고 올 거예요. 겁나 맛있네, 진짜. 딱 싸가지고, 파무침이랑 찍어가지고. 제가 굽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마음이 아파요. 항상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친구들끼리 만나도 자기가 굽어야지 마음이 편하다는 것처럼 저도 제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고기 굽으면 반을 그냥 쪼개서 한번 먹어, 여러분들. 가입 필요 없어. 그냥 통째로 그래, 통으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네, 무슨 이대로 먹더라고. 이대로 씹어서. 안 돼. 내 스타일도 내 스타일 좋아하지만 개똥이 구워준 것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소금간에 먹고 있어요. 채팅을 안 봐서 계속 같은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판도 신기해서 불판 같은 질문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많이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반복된 질문도 많이 나오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와. 여러분들 죄송한데 같은 질문이 지금 다섯 번 말했어 아까. 계속 말하면 이게 집중이 깨져 여러분들. 고기 중간에 놔줄게요. 하이. 여러분 죄송한데 광고 한 번만 드릴게요.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소고기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은 게 소고기구만. 질리지가 않잖아 이렇게 먹어도. 원래 돼지고기랑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질린다 하지만은. 와 너 완전 부드럽다. 봐봐 본드본드해. 질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소고기가. 파스타 좀 아껴 먹어야 된다 하니까 그 돼지고기도 먹어야 된다 이거. 웃겨요. 많이 담고 그랬네. 이게 많이 들어가네 지금. 아! 문어 숙게 아니에요 이거. 와. 몇 주 남았어? 네 주? 아닐 거야. 원래 이거 말고 불고기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불고기는 다음에 한번 요리로 제가 만들어서 먹을게요. 이 상태로 온도를 좀 줄여주세요, 이제. 고기 육즙이 안 빠지게. 맛있네. 이거 완전 부드러울 거야. 어? 이거 완전 부드러울 거야. 이거? 한번 먹어봐. 딱 좋을 거야. 아, 그런데. 이게 미디엄이라고 하죠? 육즙이 빠지면은 질겨요. 지금 딱 먹어야 돼요. 쌈을 안 싸먹으면 한번 쌈을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봐봐 여러분, 이렇게 살짝만 해도 딱 잘려요. 그 정도로 지금이 딱 그 부드럽다 이거죠. 와. 내 스타일로 한번 먹어봐야 하는데. 너 스타일도? 응. 네? 이거 통째로 먹는 건데요? 너 통째로 먹어요, 여러분들. 여기 세점씩 잡혔어요. 아. 제가 크게 크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세점씩 잡는 거야, 세점씩. 나 피부 뭐 바른 거 없는데. 원래 조명 때문에 좀 하얘 보이긴 해요. 아, 광고가 한 명한테 몰빵 당했어요? 이상하네, 광고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광고가 어떻게 한 명한테만 가지? 천천히 먹어드려요. 너무 맛있다. 어떡해. 와. 파채가 삼겹살도 먹어야 돼가지고 아껴 먹고 있어요. 아껴 먹고 있어요. 많이 안 사왔네, 파채를. 광고 막 나오면은 죄송해요,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네, 저 여드름 진짜 잘 안 나요. 여드름 횟수를 해서 몇 개 안 났어요.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많은 나라,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외국 분들한테도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저희 한국의 음식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식을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 좀 많이 돼야 그거 진짜. 외국 분들도 우리 김치, 대한민국 김치거든. 깍두기랑 그런 거. 그렇지. 양찌개. 아니, 진짜 한 거 아니야, 양념 이거. 미안하지 마요. 우리 시청자분 너무 착하셔가지고 꼭 진짜 순결 그 자체입니다. 진짜 너무 저희보다 좋으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운동은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 저희도 에이 바르게 방송 꾸준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성이 좋아야 되거든. 맞지? 인성 하나는 좋으면서 먹어야 돼, 이렇게. 너무 맛있다.
저는 한 접시 잘 먹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고기를 깎아야 돼요. 깎아 해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이제 디저트 먹방하러 가요. 그래서 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요. 네, 고기를 가운데로 이게 올리면은 그 고기에 육즙이 빠질까봐 그랬어요. 아 이거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네. 마지막 점이야 이거? 어 슬프냐 왜 이렇게? 아 그래요? 고기 한 점 먹자. 내가 구워줄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돼지고기부터. 돼지고기? 소금이 중요하잖아. 맞아요. 돼지고기 볶다면 이제 정승이 꿀 거예요. 물살 많이 남았다. 응, 그래, 널널하다. 돼지고기 세팅으로 먹어야 돼. 물컵 가지고 싶어요? 화장을 왜 해요 저희가 여러분들. 저희는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유튜브에 수혜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감사드리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삼겹살은 이거 칼집 삼겹살. 먹어도 되나 이거? 응. 하나 먹어도 되나? 응. 하... 자. 이거 무채랑 같이 해가지고 불 껐어 이거? 응.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거 단무지야, 단무지. 외국분들 파인애플이냐 계속 물어보시다. 애플. 불판은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 다시 올릴 때 있잖아요. 올릴 때 거기다 적어드릴게요. 그 홈페이지랑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딱 등록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 스폰이 아니라 저희가 샀을 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저희 믿고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믿고 사시면 안 돼요. 너무 맛있다. 스프리아 빨로? 근데
개떡이랑 실제 보면 함양이랑 다른 게 더 못생겼어요. 인정? 진짜 기분 나빴다. 방송 중이다. 오케이. 잘생겼네 실제로. 예? 실제 더 잘생겼네. 어? 순간 어? 바쁘게 형 느낌도 나는데? 그건 하지마. 형 욕 더 먹일 일 있습니까? 응? 외국어 공부할 때 생각 중이에요. 통역은 이제 외국어 분들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학원에 다니니까 생각 중입니다. 외국 분들 치얼스 한번 해드려. 같이 한번 따. 양파 장아찌 진짜 잘 됐다. 웬만한 가게보다 맛있냐. 뭐? 양파 장아찌야. 입장 닦아주세요. 외국분들께서. 우리 외국분께서 입장 닦아주세요. 응? 아, 우리 외국분들, 아, 외국님들은 그 뭐냐, 깨끗한 걸 좋아하거든. 어, 깔끔하게 먹는 거 좋아하더라. 형도 한번 닦아주세요. 어. 연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힝! 그건 사실 안 되지. 여러분들, 치얼스 한번 외치죠.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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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구만. 와. 이 자리는 술이 있어야 되는 자리구만. 그렇지. 저희가 술을 잘 안 먹어요. 저희가 술은 먹어도 방송에서 먹지. 거의. 먹어도 방송에서 한 달에 한 번 먹는 꼴? 거의 두 달에 한 번 먹는 꼴? 그걸로 밥 사 먹습니다. 네, 차라리 술 먹을 돈으로 밥 사 먹고 싶어 저희는. 어이구, 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똥개 너 술 잘 먹게 생겨도 구라까지 마라 이러더라고. 물이에 물 이거는. 유튜브 화질이 좋아요 여러분들. 뒤에서 채팅 좀 봐볼까? 트위터에서 뭐라 하냐면요, 이 사람들 북한 사람이냐고. 처음에는 켰는데 북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소고기 같아. 안 물리는데 저는 전혀. 그냥 물리고 그런 게 없어. 그냥 너무 맛있어. 난 계속 먹을 수 있어. 우리 SS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저희를 또 그렇게 홍보 감사드려요. 근데 그 구독 눌러주시면 알람이 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생방 때 이제 매일 오실 수 있어요. 알람이 울려서. 수염 다시 안기는데? 니엘 사운드를 트위치에다가 틀어보니까 많이 들어오던데 방음이 좋더라고요. 니엘 사운드 좀 깔끔하게 먹었으면 좋겠대요.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돼지고기 준비할게요. 이제 마지막 또 입가심 또 돼지고기로. 불판 그거 지금 내 저기 알려주잖아요 지금.
프리세스 테이블 세프 세라미. 올려먹고 싶은 말. 기름기가 좀 빠지네. 올려봐. 밑에 뭐 까친 거 아니야, 기름? 아니요, 그래서 잘 안 까쳐. 아, 니엘 사운드 때문에. 니엘 사운드 뭐 메뉴 추천도 해주시고. 저 씹어요. 이거? 망고 아니에요, 이거. 고구마도 아니고, 단무지. 너 한번 꼽을래? 내가? 우리 동생이 꼽은 거 한번 먹어보자. 잘 어울렸나? 술 좀 쫌득해. 버섯. 난 버섯을 넣어버려. 저기 뒤주 늦게 또 가자고 해. 해물. 뭔데? 해물 나중에 올리자. 아침 먹을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오케이. 한 잔 더? 응. 슬기씩 가자. 와. 물 좀 가져올게, 여러분들. 뭐? 물? 기가 막히네, 그냥. 아, 귀엽다고 난리예요? 하이 마이 핸섬 가이. 핸섬 가이. 트위치도 채팅 조금씩 해주시네. 아프리카 가서 이제 디저트 먹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토스트랑 아이스크림 오레오 있죠. 투게더. 이제 그거 밥. 발라서 먹을 거예요. 밥을 준비해야겠구나. 응. 돼지고기 또 밥이랑 먹어야지. 아, 뉴질랜드에요? 반갑습니다. 고기는, 삼겹살 같은 경우는 몇 번 뒤집어야 좋을까요? 한 세 번? 한 네 번? 네 번? 어이구, 이건 약하다, 집게가. 아, 한번 뒤집어? 아, 한 번만 뒤집어. 그리고 좀 더 올릴게요. 돼지고기는 좀 빡싹 살짝 해야 되니까. 버섯이 한쪽을 쓸려놔야겠네. 잘 자르냐? 어? 더 쉽게 자른 거? 아, 잘 자르? 개떡님의 얼굴이 잘 먹힌 얼굴이지. 아니에요, 동생이 잘 먹힌 얼굴이에요. 저는 약간 이제, 저는 베트남에서 많이 넘어오더라고. 베트남 동생이 약간 베트남 얼굴이라서 외국에서 좀 잘 먹힌 얼굴. 네, 제 베트남. 저는 약간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잘 먹히는 얼굴이죠. 이게 약간, 어? 약간 이제 그쪽에서 약간, 어? 먹히는 얼굴이지 않을까. 그죠? 삼겹살 한 세 번 정도 이제 여기서 마지막 더 뒤집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잘 자르네? 멋있어. 아, 뜨겁네. 네. 오, 불 너무 센가? 맞아, 뜨겁다. 와.
아, 저 많이 먹으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첫 번에 익었으면 안 되는데. 그대로 드셔야겠네. 이게 칼집 삼겹살이에요. 칼집 삼겹살. 그래가지고 돼지 고기도 오면 기가 막힐 겁니다. 네, 그 구독 누르시면요 이제 알람이 떠요. 그래가지고 그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이제 생방송 매일 같이 오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매일 11시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좀 더 이제 좀 더 좋은 방송 보여드리게끔. 왜 집에서 삼겹살 잘 안 구워 먹겠어요? 그 냄새랑 그 기름이 튀기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나가서 먹죠, 삼겹살 같은 경우는. 원래 집에서 먹기에도 편하고 좀 싸고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뒷정리가 힘들죠. 뒷정리가 너무 힘들죠. 저희 영어 이름으로 따로 뭐 있는 건 없어요. 네. 아직 저희가 세계적이진 않아서. 이번에 여권 만들었거든요. 맞아, 여권 만들었네. 네, 저 여권 만들어가지고 1번 진출해가지고 도전먹방 해야죠. 거기 가서도 도전먹방 다니려고요. 세계적으로. 불이 갑자기 확 꺼졌대. 그러니까 다시 올렸어. 와, 이 정도였거든? 120? 그래도 꺼지네. 여자친구 없어요. 아, 웃는 게 너무 귀여워요. 아, 감사드립니다. DJ 하는 계기가 그냥 취미로 하다가 잘 먹다 해가지고 그냥 DJ로 전역한 것 같은데. 영어 이름 하나 추천해 주신다고요? 저희 영어 이름 어떤 게 잘 어울릴까요? 아, 맛있겠다 이거. 근데 아, 저는 케빈, 너는 데이비스로 하라는데? 데이비 좀 잘 어울린다? 뭐? 너 영어 이름으로 데이비 하라는데, 데이비. 데이비? 어. 아. 나는 케빈 하라는데,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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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네즈 데이비. My name is 케빈. 케빈. 전 26살, 이제 썸띠는 24살이에요. 이거 버섯 소금장 싹 하면 이제 진짜 맛있습니다. 싱가폴 놀러와요? 아,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싱가폴. 싱가폴 가봤나? 나 제주도도 잘 안 가봤는데. 난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데이비를, 데이비. 데이비. 아니, 아직 좀 더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들. 비계 쪽에 절 타가지고. 이게, 두꺼운 삼겹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거보다는 좀 덜, 잘 안 익을 수도 있어요. 형, 케빈. 케빈. 불판 이름을 저희가 이제, 다시 킬 때, 있잖아요. 녹화방, 아니, 영상 올릴 때, 올려놓을게요. 포스트에서. 그래서 불판은 여기서 샀습니다 라고 적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맞죠? 저희가 뭐 스폰 그런 게 아니라 불판이 이야기 많이 나오네. 이뻐가지고. 네, 그래서 불판이 흰색이라서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먹기에도 뭔가 더 맛깔스럽고. 검은색보다 그런 것 같아. 흰색이라서 더 맛깔스러워요. 좀 편해 일단. 기름 여기도 없었잖아. 겁나 편해. 여기다 김치를 넣어놓으면 돼. 기름 안 빠지게 하려면. 나중에 또. 맞지? 또 되게 편한 것 같아. 35살인 줄 알았는데 뭐지? 네가 30살이라고? 나 35살. 나 이제 슬슬 먹어야겠다. 이제 먹어도 될 거야. 드릴게. 아, 마늘 안 샀네. 양파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와, 여러분들 고기. 고기 진짜 맛나죠? 적쌈. 너? 형도 나도 쌈. 오케이. 몇 개 많이 줘봐라.
껌기는 우자 쓴 거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근데 나도 시청자 한 입 딱 드리고 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입에 들어 가시겠습니까 시청자분들. 와 너무 부드럽다. 김치 갖고 올랐는데 쌍채새끼 거의 찍은 데에서 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김치 다 담아놨으니까 이번에 다 가져올게요. 많아요 김치가. 제가 크쌈 하나 써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밥을 떨궈졌네. 밥을 반을 닮았어. 밥만 뜨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햇밥, 어? 보면 밥이 이렇게 양이 없대. 고기는 원래 밥이 많아야 돼. 배추를 넣으면 딱 이 정도만 하고 파절이 좀 넣고. 너무 맛있어요. 아 행복해요. 약간 소고기 먹고 나서 또 돼지고기 먹으면요 더 담백한 맛이 나요. 아시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시청자분들 입에 들어갈까 그게? 응? 외국분들 놀라시겠네. 원래 싸면 크게 크게 이게 입가차게 먹어야 되거든. 그제 잠깐 난 네 스타일 먹어도 돼. 원래 밥이 많아. 형 하나 싸줄까? 왜? 하나 싸줘야지 하나씩. 조금만 싸줘 그러면. 그래. 형이 먼저? 눈 감고 있을게. 아 잠깐만. 하나씩 하나 먹고 있고. 하나 먹고 있어야 돼? 됐나? 잘 써야지. 좀 줄여야지. 너무 또 많이 주면은. 아. 쌈이 좀 크긴 큰데 잠깐만 뜨겁다. 뜨거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어떻게 샀대? 그냥 똑같이 샀어 니랑. 게이 노 게이 노 게이 노
No, no. No. 현재, 현재. 현재. 마이네즈 현재. 어? 근데 벌써 찾으러 왔어? 내가 갔다 올게. 야, 이거 물티슈 좀 닦아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향 잘 싸지. 어머. 뜨겁게는 하지 마라. 하소성이 약합니다. 됐어? 응. 차 없어요. 나 머리가 와이파이 떴어요, 지금. 혼자 몸이 좋고. 맛있나? 단무지 쌈이다, 단무지 쌈. 오케이? 맛있어, 진짜. 신세계를 못, 신세계를 맛봤네요. 네. 이게 아니지. 응? 그치. 네. 방송 끝나고 때리시겠어요? 맛이 굉장하더라고요. 벌써 진짜 커요. 봐봐, 왜 이렇게 뜨겠대 이거. 이게 맛있는 거야. 그냥 짭짤해갖고. 계란찜 한 입 드릴게요. 메인분 먹을지 모르겠어요. 무게로는 엄청 어마어마하던데. 누가? 무게? 뭐 거기 무게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많이 먹었을걸요. 저도 쌈 한번 또 싸드릴게요. 벌써 12시 넘었네. 근데 고기는 시간 길수록 좋더라. 아, 그래?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칼치 삼겹살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칼치 삼겹살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간 생선이든 고기든 무조건 칼집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지 않아요? 저는 고등어 그것도 칼집이 돼 있으면 더 맛있던데. 하이, 마이너스 데이비. 맞아, 나 그 오이 무침 먹고 싶다. 오이 무침. 아, 그거 만들어 줄게. 이번에 만들었냐? 오이 무침. 제가 뭐 그 햄스터 그거 닮았대요. 골드 햄스터?
먹는 모습이 골든 햄스터란 말이에요. 골든 햄스터. 아, 입 닦아드려요? 알겠습니다. 온도 좀 올릴게요. 우리 이거 다 가져온 거 맞나? 야, 거기. 나는 분명히 엄청 많이 사온 줄 알았거든. 아니, 가져 사온 줄 알았거든. 근데 금방 먹는다. 불고기까지 그니까 먹었으면 완전 딱 그건데. 근데 이거 김봉님이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아마 댓글 다실 수도 있고 아마 채팅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보시면은. 짝짝짝짝 외쳐주세요. 네. 너무 잘 먹고 있네. 저희가 채팅이 빨리 올라가서 못 읽어드려가지고. 치킨. 마지막이네. 콜라 한 입 먹을래? 콜라가 짜 그냥. 콜라가 진짜 기름기가 제일 좋네. 네, 그 구독 누르시고 이제 알람이 외쳐요. 그래서 매일같이 생방에 오실 수 있으니까 저희랑 11시에 매일 봤으면 좋겠네요. 불판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네, 김봉빈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소고기. 불판이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와, 예쁘다. 이뻐. 아, 인도네시아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모습 닮았어요? 그래요? 향수 진짜 맛있네. 완전 듣고 있네. 향수네. 뭔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뺐습니다. 아. F5 눌러줘야 되는데, 원래. 거기서. 아. 야, 산소 기네요, 오늘. 아, 긴. 네, 마늘 안 사왔어, 양파랑. 나중에 사올게요, 여러분들. 아쉬운데 파절이라 좀 쏠게. 저 26살이요. 사제로는 좀 쩐다 이런데. 저분은 이거 아프리카에서 보셨다가 스위치 보시는 걸 수도 있고. 빗대. 칼도? 아, 대박. 이거 칼집이 아니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칼집이 아니냐, 하나는? 그게 아니야? 모르겠어. 이게는 칼집이 아니네, 여러분들. 아쉬운 부분은. 딱, 이거, 오돌뼈까지 딱 뺄 수 있게, 어? 딱, 베이저심이라 하자, 이걸. 딱, 잘라줘요, 따로. 아, 뭐, 보내고 싶은 분은 카톡 알려주세요, 그냥. 안 되나? 카톡 알려줘도 돼? 아, 뭐, M, 카톡이 M135거든, M135. 네, 뭐, 보내주신 분들은 뭐, 여기서부터 먹방 하니까,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 M135에요. 리얼 사운드 할 때 귀여워요? 아,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 아, 진짜 저희를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똥순이는 여기 안 살아, 같이. 네. 제가 키가 더 작아요. 저 176이고, 깨땅 178이에요. 135. 개떡이 여자친구 없어요. 저는 모태솔로고 개떡이는 두 번 사귀어 왔어요. 근데 두 번 다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개떡이도 어 여자를 다 사귀네요. 어? 나 모태솔로다. 어? 너 때문에 살고 있어 형님. 어? 전 뭐 전 모쏠이고 개떡이 형은 뭐 그거. 아, 보여요. 설수님이세요? 영어로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설수님이 해주고 있어? 어, 몇 명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저기. 맞지? 좀 이따 물어보면 될 것 같아. 맛있게 드십시오. 떡깨님, 그때는. 아,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나이는 제가 더 어립니다. 근데 저 광고가 맨날 똑같은 사람만 들어간다며? 그러진 않을까요? 설마 어떻게 광고 좀 막 너무 불편하면 말씀해주세요. 너무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오늘 리얼 사운드 못 찍지? 한 20분에 한 번씩은 틀고 있어. 20분? 한 30분? 아, 동생은 많이 씹 먹, 그러니까 저는 동생처럼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동생을, 노도 형을 더 먹이고 싶고, 저도 동생을 더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서, 네. 음식 가지고 절대 안 싸워요. 동생이 뭘 먹든, 뭘 안 먹든. 오, 조심해. 너무 좋습니다. 눈병 조심해라, 이거. 오, 저 햄 때문에 그렇다. 떡기떡니 카메라 꺼도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방송 이야기밖에 안 해, 저희. 방송이 뭐, 어쨌다, 저 쎘다, 이런 이야기? 나, 쓸까? 잠깐만, 아니, 아직. 언더를 찍을게. 하고 많이 나오고. 아, 광고가 많이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한, 40분에 한 번씩 틀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 차범근도 닮았어요? 차범근 씨 분도? 아, 그래요? 닮은 사람이 너무 많네. 카톡 아이디 M135구에요. 어, 차리고.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대답해드려요. 카톡으로도. 뭐, 답변은 쉽고 그런 게 아니라, 바쁠 때는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와, 딱이다, 이제. 이제 마지막 공이다, 이거. 닌자 더 없냐? 닌자고? 가자, 자.
아쉽네. 다시 되돌리고 싶어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아, 다시 처음부터 되돌리고 싶네. 시간만 되돌릴 수 있는 어? 내 능력이 된다면은 기가 막히군. 이것도 먹어, 형. 이거. 이거. 광고가 들어가야 좀 이게 10배가 벌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 리얼사운드 과일 먹방 한번 해드리겠네, 또. 삼겹살이 너무 맛있네. 우와. 거기는 먹어도 먹어도 고기뼈가 있는 것 같아. 맞지? 고기뼈는 여러분들 고기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저스뼈 있는 것처럼. 와, 죽이네. 버섯.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 한신 먹방도 해주세요. 한신 먹방 자주 해드릴게요. 근데 삼겹살은 싸먹는 것도 맛있는데 그냥이 더 본들본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긴. 맞지? 따로따로 먹어도 맛있는데. 와, 스피드 좀 올려야겠다. 배 아프다 진짜. 오. 네, 제가 맞추는 건 물이에요. 이래 봐도 어? 살찌는 거 많이 안 먹어요. 이래 봐도 콜라 막 음료수 같은 거 좀 자제하고 이제 평상시에 먹는 거는 이제 좀 살 안 찌는 거 먹고요. 이제 먹방 때는 주 메뉴니까 엄청 먹어요. 엄청 그냥. 떡깨라는 게 왜 지어졌냐면 할머니가 어릴 때 개밥 잘 먹는다고 사료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떡깨로 불렸거든요. 떡깨 반대말로 개떡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거 어때요? 나 괜찮은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니까. 하이, 반갑습니다. My name is 개똥입니다. 케빈. 마이 네임 이즈 케빈.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저희들이랑 같이 보내요. 예? 제 이름이 이태군이고요. 동생은 이민주예요. 예. 저 민주예요.
너무 맛있다. 와, 죽이네. 밥 한 개 더 먹어야겠다. 밥 좀, 밥 좀 소화시킬게요. 크리스마스는 저희와 함께, 저희 먹방과 함께 하세요. 드시 맛있는 거 먹어드리겠습니다. 팬미팅 나중 해야죠. 뷔페로 우리 유튜브 팬분들 회비는 한 소고기 먹어야 되니까 회비 한 30만 원? 소고기 집에 하루 빌리려고 여러분들 그냥. 소고기집을 아니 하루가 아깝다. 이틀을 빌려야 돼. 이틀 우리만큼 드실 거야. 1박 2일로 소고기집을 빌려가지고 거기 다 잠도 자고 소고기 맨날 먹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우리만큼 드실 거야 분명히. 맞지? 잘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기쌈, 난 삼겹살 고기쌈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워. 좀 치크면서 먹어야지. 하이. 좌우 반전이에요. 떡깨새끼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을 찍을 것 같아요.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자기가 막 음식을 해먹 뭐 만들어서 먹는 과정을 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아프리카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이제 메뉴 같은 것도 추천 받아요. 떡깨새끼에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저한테는 되게 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돼요. 팬미팅은 모르겠는데 언제 어디 지역에서 해야 될지. 바보 우리 네 그릇 좀 먹은 것 같아. 맞아. 그럼 똥순이도 나중에 유튜브 먹방 3년제로 할 수 있어요. 아 혼자 따로 저 니엘 사운드 하는 것처럼 나중에 똥순이도 니엘 사운드로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셋 다 먹방 쪽으로 이제 3년제 먹방이라서 많이 좋아해주세요 여러분들. 남자 팬들 만들려고 좀. 네. 쫀순이까지 이제 먹방 섭외해가지고 이제 와 버섯 맛있네. 버섯 맛있죠? 근데 이제 진짜 불판 잘 샀다. 내 똥순이까지 있어요. 불판 이쁘지? 불판 진짜 이게 이쁘니까 확실히 써먹을 때 많다. 맞지? 아 하이트 쳐보면 나오더라고. 이거 볶음밥이 장난이고요. 이게 여기다가 김치만 있고 막지? 볶음밥 해먹었으면 와 난리 났을 거다. 똥순이는 여동생이에요. 저희 여동생. 저희가 3년째 먹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예요. 따로 혼자서 따로 비빔밥 해먹고 싶은데 이게 기름이 없네요. 여기 기름은 입구를 막았어야 됐어요. 김치로 다음에 한 먹을 때는 제대로 맛있게 한번 해서 먹어드릴게요.
불판 10초반? 10초반? 아, 제 사투리 고쳐야 돼요? 저희 팬을 또 팬 전목까지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와. 너무, 오늘 너무, 채팅창 너무 좋아요, 진짜. 다들 채팅은 저희가 읽지 못했는데, 거의 다 읽어드리긴 한데, 반복적인 채팅을 저희가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마워요. 그 점 좀 죄송스럽고. 광고 퍼펙 먹지. 그런 의미도 한 번만 하자. 죄송. 맛있다. 양념이 다 붙어가지고. 제 사투리 안 쓰면 이상해요. 서울말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DJ 덩키예요. 저희가 영어는 못해요. Hi, my name is 개덩이. 영어를 못해. 나 슬프다. 영어를 잘 못해요. 치얼스를 한번 해도 될까? 치얼스 한번 해도 될까? 배고픈데. 잠깐만. 피부 관리 비법은요, 진짜 간단해요. 안 씻으면 됩니다. 아, 장난이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름이 지면 안 돼요. 얼굴에 사람이 기름이 지게 되면 여드름이 더 잘 나기 때문에 자주 씻어줘야 돼요.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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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네 그냥. 와우. 아, 그냥. 벌써 다 먹어가네. 왜 이렇게 먹방이 짧아졌지? 고기 잘 익었어요. 아, 인도 음식을 어디서 사 먹어야 되지? 인도 카레 만들어요, 제가. 그럼 손으로 먹는 거야? 그니까? 인도 카레. 출수할 때 하이라이트가 있어. 뭔지 알아? 마지막에는 좀 터프한 것 같아요, 그래. 봐봐. 컵 한번 봐, 이렇게. 이 컵은 내 거다. 나 자꾸 그냥 눈빛을 그냥 쌓아있게 그냥. Cheers.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아. 버섯은 위가 안 익었어, 이러는데. 빼버리고. 이거는 오돌뼈네. 아, 잘 먹었다. 엄청 잘 먹었네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